그 남자친구가 이제 남편이 됐죠. 오늘 아침에 싸웠는데 결국에 만나 그게 소리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정인입니다. 네. 제가 저스트 10미닛 레벨업에 초대받고 어떤 플레이리스트를 들려드릴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 음악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랑이 예전에는 뭐 남자친구였고 예, 그 세월이 흘러서 그 남자친구가 이제 남편이 됐죠. 다행이에요. 이분도 아시죠? 또 아이들도 태어났고 또 그 시간 동안 많은 분들과 또 음악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했는데요. 언제부턴가 사랑해라는 말 뒤에 고마워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해와 고마워는 같은 선상에 있지 이런 생각을 요새 부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해서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을 위한 팬 발음을 너무 좀 강조했네. 그런 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정인의 플레이리스트 라이브 사랑해 고마워 시작할게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곡은요. 제 첫 미니 앨범의 마지막 트랙으로 실었던 노래인데요. 구 남자친구 현 남편과 함께한 노래예요. 거기 피처링 남자친구라고 그때 당시 남자친구여서 피처링 남자친구라고 표기를 했어요. 고마워라는 노래인데요. 그때 피처링 남자친구라고 표기하고서 반응이 너무 심하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전혀 아무 반응과 관심이 없으셔서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노래 내용은 아무 이유 없이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자꾸 초라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아예 가사 속에 자기 연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런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 그때마다 제 그때 남자친구가 좀 많이 힘이 돼줬던 것 같아요.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위로를 많이 해줘서 그런 많이 힘을 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참 고마웠다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고마워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만든 나의 모습이 잠시라 어딜 봐도 하나 괜찮은 구석 없는 나 부끄럽더라도 있는 그대로 날 보여주고파 그래도 날 믿어주는 네가 있으니 끝없이 밀려오는 자기 연민에 늪에 참 바람이래
네. 평소에 고마워라는 말이 좀 쑥스러워서 못하셨던 분들 이 노래로 대신하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싸웠는데 예, 이 노래로 대신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곡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곡은 라이브를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그 리메이크 곡인데요. 많은 분들 좋아하실 텐데 박하요비님의 그런 일은 이라는 노래 많이 아시죠? 저도 학창시절에 많이 좋아했는데 그 노래를 제가 2022년에 리메이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막상 무대에서나 많이 들려드릴 일이 없다가 얼마 전에 그 요청이 있어가지고 무대에서 했는데 너무 좋아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자주 불러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때마침 저스트 텐미닛 레벨업에서 하면 딱 좋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라이브를 어떤 그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남긴 적이 없어가지고 왠지 들려드리고 싶다. 좋아하시지 않을까? 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가져왔습니다. 예, 그런 일은 가사에 보면 뭐 너무나 멀어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뭐 내가 뭘 잘못했나요? 뭐 내가 뭐 싫어졌나요? 이런 가사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싸울 때마다 굉장히 공감하면서 예,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아침에 싸워가지고 어쨌든 아니 다행히 화해를 하고 왔습니다. 예. 워낙에 또 명곡이다 보니 여러 가수분들이 불러주셨는데요. 오늘 그러면 두 번째 플리곡 그런 일은 해보겠습니다. 얼마쯤 걸어가다가 한 번은 날 뒤돌아봐줄 거죠.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다가와 웃으며 안아줄 거죠. 정말 날 좋아했는데 정말 날 아꼈었는데 아니죠 그대를 다시 못 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 나는 믿을게요. 오늘 지금 이별을 겪고 있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 곡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플레이리스트 곡은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영준 오빠가 작업해준 네, 장마인데요. 그리고 최자가 가사를 써준 장마예요. 장마철이 되면 계속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한 곡이죠. 사실 이 곡의 장마는 실제 비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장마철에 비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장마가 내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잠깐이지만 우산을 씌워드리는 마음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영준 오빠랑 그 가을 노래도 작업해서 나왔어요. 가을을 빌려라고. 그 노래도 세트로 같이 장마가 지나면 가을을 빌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장마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다릴게 오지 않겠지만 넌 기다릴게 네가 잊혀질 때까지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네요. 저는 결혼식을 따로 안 했어요. 웨딩드레스나 어떤 그런 로망이 좀 없어가지고 남편이랑 어떻게 아예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뭔가 세레모니 할 뭐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아하는 산에 가자, 좋아하는 지리산에 가자 이렇게 돼서 남편은 사실 산을 안 좋아하는데 어거지로 좀 끌고 지리산에 가서 결혼기념 등산 겸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출 배경으로 해서 11월 말일에 그렇게 지리산에 갔었는데 이제 거의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우리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윤종신 오빠가 오르막길이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뜻깊은 곡입니다. 거기다가 그 막 대단한 프로모션 같은 게 없었는데 월간 윤종신에 들어간 곡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저한테 기적 같은 곡이고 너무나 선물 같은 그런 곡이에요.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 그리고 또 사랑이 아니더라도 하루하루가 오르막길인 분들을 위해서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방문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제가 들려드린 사랑해 고마워 플레이리스트 어떠셨어요? 와, 네. 아, 언젠가 제 딸이 저한테 오늘은 기분이 어때? 엄마 사랑해 고마워 괜찮아 라는 편지를 써서 준 적이 있어요. 정말 잊지 못할 러브레터였는데요. 여러분도 제 플레이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에게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정인의 플레이리스트 라이브 사랑해 고마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이쪽.